이번 시간에는 파워 디렉터 18에서 FX 효과 중에서 텍스트 마스크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파워 디렉터 18 초기 화면입니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창을 모두 치우고 있습니다. 컨트롤 A를 누르면서 모두 치우고 있습니다. 자, 1트랙에 배경 화면을 갖다 놓겠습니다. 여기 보면 배경 이미지가 있죠. 배경 이미지를 누르면 배경이 있습니다. 요 배경 이미지를 드래그 해서 트랙 1의 타임라인을 갖다 놨습니다. 이 화면 위에다가 이제 이 배경 화면 위에다가 시간 기록이 나타나는 그런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FX 효과 룸 있죠. 여기 효과 룸 요거를 클릭하면 여기서 텍스트 마스크 크기 누르셔서 클릭해서 시간 기록하는 썸네일이지 요거를 드래그해서 FX 효과 트랙에 타임라인에 갖다 놨습니다. 자, 갖다 놨고 요거를 선택해서 클립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려면은 효과 편집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메뉴를 누르셔도 되고 F2를 누르셔도 되고 또 시간 기록을 클립을 선택해서 더 많은 기능을 클릭해서 효과 편집 요거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수정을 누르셔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수정을 누르셔서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면은 이 시간 포시가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 미리 보기 시작하면 여기 있습니다. 이 이제 얘들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가운데 글자도 크게 하고 가운데에 갖다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치부터 가운데를 갖다 놓겠습니다. 위치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여기 빨간 점이 있죠. 요거를 마우스로 올리면 손 모양으로 나옵니다. 손 모양에 나왔을 때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자기가 갖다 놓고 싶은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뭐 정중앙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고 확인을 누르려면 이 가운데로 왔습니다. 이 숫자가 너무 작아,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글자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꼴을 클릭합니다. 여기 글꼴 클릭하면 이거는 글꼴이 여 쭉 놓고지요. 자기가 원하는 뭐 글꼴을 놓습니다. 자, 여기 특명조를 누르다가 이런 하고 글꼴 스타일은 보통 하던 기울이니 여기서 두께 해봅시다. 크기는 이것도 뭐 48, 71, 36을 이래 해도 되고 요의 크기요 박스 있는 것을 치우고 여기서 바이 선택이 됩니다. 요 한 55 정도 해봅시다. 55 정도. 이 정도 되면 되죠. 좀 너무 큽니까? 너무 크면은 이것도 꽂히시다. 50 정도 하는 게 맞겠네요. 크기를 50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요 정도 됐지요. 이 에펙트 효과 시간 기록 표시를 갖다가 그 효과를 나타내는 데 설명이 이제 이해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자, 먼저 요 제일 왼쪽에 요것은 제일 앞에 00은 시간이고 두 번째 00은 분위기고 세 번째 103한 건 효과 표시 길이가 10초라 이 말이고 맨 마지막에 00은 프레임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0 초를 마우스로 갖다 놓고 10을 제하고 05로 바꿔가 엔터를 치면은 밑에 기록이 시간 기록 효과 기록 길이가 5초로 줄어듭니다. 자, 원래도 대대로 놓겠습니다. 10초로 대대로 놓고요. 다음에 FPS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숫자가 1일지기는 맨 미리 보기 차이 보시다 제일 마지막 밀리초 나타낸 제일 오른쪽에 00 여기 0부터 0만 나타나겠도록 하겠다. 결론적으로 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자 뭐냐 또 옮겨 보시다 9를 이래 해놓으면은 0에서부터가 1, 2, 3, 4, 5, 6, 7, 8, 0부터 8까지 9 숫자만 나타나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또요 숫자를 고칠 수도 있습니다. 요 숫자 9 있죠, 9. 이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서도 할수 있지만, 이거를 움직이셔도 할수 있죠. 오른쪽, 왼쪽을 할수 있지만, 이 숫자 표시된 박사, 사각 박사 안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숫자를 지우고, 발이 숫자를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지우고, 6을 해보시, 6을 하고, 엔터를 해보시. 그러면 0, 6이, 0에서부터 5까지 6자리 숫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고. 역방향은 이거 뭐냐 하면은, 숫자가, 1초, 2초, 3초 이래 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정해진 5초부터 5, 4, 3, 2, 1 하든지, 10에서 9, 8, 7, 6, 이런 식으로 거꾸로 시간이 여기 체크된다, 이 말입니다. 시간 코드는, 이렇게 나타낸 시간을 갖다가 몇 초부터 시작할 것이냐, 몇 시간부터 할 것이냐, 몇 분부터 할 것이냐, 몇 초부터 할 것이냐, 여기서는, 영역은 뭐냐, 처음부터 쭉 1, 2, 3, 4, 1에 순방향 올라가는 거고, 역으로 이렇게 하면 반대 방향 숫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 코드가, 그런 뜻이고, 텍스트 불투명도 꼭 하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텍스트가 뭐냐면, 시간 표시 나타나는 이 글자, 이게 진하게 나타날 것이죠. 오른쪽 슬라이드로 옮기면 진하게 나타나고, 왼쪽으로 슬라이드 옮기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 농도입니다. 배경 불투명도 가능해. 이것은, 이 글자 표시되는, 시간 표시되는 뒤에, 배경에 그 색깔을 진하게 할 것이냐, 옅게 할 것이냐. 왼쪽으로 하면 옅게 되고, 오른쪽으로 하면 진하게 되겠지요. 그 말입니다. 그러고, 시간 표시 요거는요, 24시간제라 할, 12시간제라 할 것이냐, 뭐, 12시에 이제 AM 오전 오후로 나눠 갈 것이냐, 24시간대로 할 것이냐, 그 뜻입니다. 그걸 요건 아까 설명했지요. 했고, 텍스트 컬러는, 요 시간 표시를 나타내는 숫자에 글자 색깔을 뭘할 것이냐, 요걸 클릭해 가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색깔을 선택하고 클릭 이래 합니다. 그러면. 그죠? 그럼 색깔이 요래 변했지요. 원하는 색깔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색깔 그대로 답입니다. 자, 그러고 다음에 위치는 아까 했지요. 했고 형식은 요쭉 클릭해 보면 요런 메뉴 나타납니다. 뭐 시분초로 할 것이냐, 시분초 밀리초로 할 것이냐. 얘는 시분초로 해내 봅시다. 시분초 이런 거가 있죠. 그러면 시간 분과 초를 갖다가 구분하는데, 콜론을 할 것이냐, 언더바를 할 것이냐, 막 그런 뜻입니다. 심포를 할 것이냐, 대시를 할 것이냐, 이건 선택하면 돼. 콜론을 선택했습니다. 아까 위치는 거 했죠. 위치를 클릭하면은 요 빨간점이 있는데, 요를 마우스 올리면 손 모양의 손 모양 아이콘이 생기는데, 이거를 예전 마우스 그거로 선택해 가지고 옮기면 됩니다. 움직이면 갖다 놓고 싶은 자리에 갖다 놔집니다.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확인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역방향 거꾸로 숫자가 된다 이 말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초기화를 누지려면 당초 프로그램에 설정된 기본값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요. 키프레임은 변화를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어느 지점에서 변화, 일단 키프레임 누지러 봅시다. 키프레임 누지러 보면 이런 화면이 생기지요. 이런 화면이 생기는데, 자,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우리 화면을 이해를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쭉 조정하면 여기까지 나왔지요. 조정됐습니다. 자, 보시다. 자, 시간 표시 막대가 요래 있습니다. 요래 있습니다. 여기서 봅시다. 앞에서 환경 설정됐지요. 그 설정감 그대로 유지하겠다. 3초까지, 요까지. 요 막대를 갖다 놓고 키프레임을 줘야 되겠지요. 요 키프레임을 줍니다. 이 키프레임 추가해지요. 생기지요. 텍스트 컬러도 키프레임 주고, 딱 키프레임 줍시다. 요 키프레임 주고, 다 주고. 위치도 그 자리고, 다 죽습니다. 자, 여기 스크롤 바를 내려면 밑에까지 다 줘야 되죠. 다 줬습니다. 다 주고. 다음에, 요쯤 가가는, 자, 여기서부터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죠? 막대를 갖다 놓고, 글꼴을 변화를 주고 싶으면, 글꼴을 변화하면 됩니다. 글꼴 변화시켜가지고, 크기도 변할 수도 있고, 뭐, 요새는 뭐, 기울이 꼴, 요거 뭐, 변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을요. 확인하면, 저절로, 앞에 그 변동이 생기시겠지, 저절로 키프레임이 생깁니다. 텍스트 컬러도, 이 색깔 말고 딴거 하겠다. 그러면, 딴 색깔 바꿔, 자기가 원하는 색깔 바꿔주면, 텍스트 색깔 바꿔집니다. 텍스트 불투명도도 이거를 왼쪽으로 슬라이드가 희미해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진하게 나온다 했지요. 아주 진하게 해다. 배경 색상. 이 배경 색상은 뭐고 가리키네. 요 부분이지요. 시간 포시된 이 박스 안에 뒤에 색깔, 이거를 말합니다. 이것도 바꿔야겠다.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면 되죠. 이래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배경 불투명도도 이걸 왼쪽으로 해보시죠. 왼쪽으로 하면 텍스트 시간 포시 이 바로 뒤에 이 배경이 진하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이 뜻입니다. 이 부분이요. 약간 포시 뭐 적당하게 이래 두시다. 그러면 자, 역방향 체크해 보면 이거 말이지. 거꾸로 숫자가 나오지요. 숫자가 뒤로 계산된다 이 말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냐 이 누구고 여기를 체크 안 하면 얼마를 경과했느냐 뜻입니다. 이걸 체크 안 하는 상태에서는 이 역방향 시간 체크를 하면 얼마나 남은 시간이 얼마냐 이런 뜻입니다. 체크하고 위치도 클릭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빨간 점이 여기 있지요. 요 마우스로 갖다 대면 손모양을 표시됩니다. 요거를 밑으로 쭉 내려가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제일 위에 갖다 놓으시다. 그러고 확인 누르려고 그러면 키프레임 또 생겼죠. 형식은 내나 똑같이 이래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바꾸고 싶으면 또 형식도 바꿔도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죠. 이래 하면 되고 콜론을 안 하고 뭐 다시를 하겠다. 언더바를 하겠다. 이래 해도 되고 언더바를 안 하고 나는 막 심포를 하겠다. 심포가 나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시간 포시는 24시간인데 24시간 12시간째를 하다 해도 관계없고요. 시간 포시를 자 여기서부터는 아까는 전체를 다 주면 돼. 이 부분에서부터 10초부터 하겠다. 그럼 8초부터 하겠다. 그러면 초 부분에서 마우스를 갖다 놓고 이거 제하고 08 내가 엔터를 싶으면 8초부터 해가지고 역방향으로 8, 7, 6, 5, 4, 3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FPS 맨 마지막에 표시하는 것을 막 없애보겠다. 1칸은 0입니다. 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설정을 끝내고 재생을 미리 보기 처음에 재생해 보시다. 자, 이치기 여기에서 3초, 4초, 5초, 6초, 다음부터 이치가 바뀌기가 좀 이래되지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제 빠져나오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시간 기록을 제하고요. 다음에는 텍스트 셰페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 셰페어를 효과를 타임라인을 가져가십니다. 이것도 똑같이죠.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는 당초값 수정하기 위해서는 효과 편집이 들어가야 되고 더 많은 메뉴가 들어가야 되고 수정을 누르게 수정을 누르면 요런 화면이 뜨지요. 자 먼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글꼴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는 제 왼쪽에는 시간, 분, 초, 프레임 설명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자, 보시다. 글꼴을 바꿔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자, 글꼴은 여기 보면은 쭉 있으면 쭉 있는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글꼴을 갖고 오면 됩니다. 여기서. 그죠? 태백 산맥 글꼴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럼 굵게 하신 것이냐, 보통을 할 것이냐, 기울일 것이냐, 보통을 하고, 크기는 또 얼마나 할 것이냐, 여기서 뭐 36을 할 것이냐, 숫자를 또
박사 안에 그 숫자를 지우고 발의 크기를 비교하시도 했지요. 50을 해봅시다. 그리고 하의를 눌러봅시다. 하의를 눌러십니다. 자, 그러고 이제 여기 봅시다. 자, 사이버링크 타이틀 글자를 사이버링크 되어 있는 이것을 바꾸겠습니다. 박사는 그 사이버링크 지우고 파워 디렉터 18 기본 다지기 이렇게 바꿨습니다. 뭐 엔터 치면 뭐 바뀌십니다. 그래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타이틀을 열 바뀌고 모션을 보시면 모션은 스타일입니다. 왼쪽으로 스크롤 되는 그 이런 스타일이 1 이죠. 이 스타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까요? 3 스타일 이렇고 또 뭐 오른쪽 스크롤 이렇고 왼쪽 오른쪽 스크롤 2는 이렇고 그런 뜻입니다. 오른쪽 왼쪽 스크롤 1을 선택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크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뜻이고. 자, 배경 수준 가는 것이다. 배경 색상은 이걸 했죠. 배경 색상, 배경 수준 이를 한번 해봅시다. 왼쪽으로 하면, 원 배경이 진하게 나타나고, 오른쪽으로 할수록 원 배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배경 수준 슬라이드 오른쪽, 왼쪽 확 옮기는 거하고, 뭐가 연동이 되느냐 하면은, 이 배경 색상 가는 이게 있죠. 밑에 배경 색상. 요거와 연동이 됩니다. 자, 배경 수준에서 왼쪽으로 할수록 요 밑에 있는 배경 색상이 희미하게 나타나고 배경 수준을 오른쪽으로 할수록 원 배경 색상이 진하게 나타난다. 그러니 무슨 말이고 하겠느냐고요. 예, 이 배경 색상이 이 배경 수준하고 영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 하시고 보시다 다음에 전면 수준 가는 게 있습니다. 전면 수준. 전면 수준, 이게 뭐냐면은, 글 있죠. 글 이게 이제 파워 디렉터 18 기본 다리기. 자, 왼쪽으로 하면은, 보시오. 자, 그, 감을 느끼겠죠. 오른쪽으로 하면 글씨가 왜 됩니까? 글씨가 좀 희미하게, 예? 전면이 진하게 나타나고, 이러면 전면이 좀 뒤에 배경과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뒤에 배경이 글자에 같이 묻어서 진하게 나타나고 오른쪽으로 할수록 뒤에 배경이 잘 안 나타나고 글자만 뚜렷하게 나타나고 뭐 그런 뜻입니다. 예. 예, 이거를 이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요. 예.